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영산강 죽산구 해체를 결정했지만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단 한 건의 안건도 부결시키지 않았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절대 농지에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개정안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전남에서도 여러 시군들이 설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왜 주지 않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최근 전남 지역의 지자체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해남군, 영암군이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여수시도 25만 원씩을 설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우리도 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떤 게 몰라도 다른 데는 다 주고 있잖아요. 주고 그러면 우리한테도 예를 들어 그만치 못하더라도 있으면 있는 대로 베풀어줘야지. 다른 시도도 다 같이 주고 있는데 광주도 거기에 동참해서 한 번씩 다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지자체 차원에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 부모 지역 차원에서 맞으면 보완적인 그런 재난 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또 그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시민들의 기대나 요구가 커질 것은 분명한데 재정 형편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원금 규모에서 차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도 보편적 지급을 검토하기는 했지만 피해 업종에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처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면 1,500억 원이 필요한데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은 7,800억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재정 사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이 형평성 논란이나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경우 자치단체들이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언급하며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을 사례로 들었지만 정작 기금 모금은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어촌 상생 기금은 FTA 피해 분야인 농업계를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출연해 지원하도록 도입됐는데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을 모금하겠다는 목표와는 달리 4년 동안 1,100억 원이 거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민간 기업의 출연은 총 200억 원가량에 그치고 공기업이 850억 원 이상을 출연해서 기금 도입 취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기 대한입니다. 24절기의 마지막 절기이기도 한데요. 소 안에 얼었던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소환보다 오히려 덜 추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안팎으로 시작했고요.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더 크게 낮아졌습니다. 곡성에서는 영하 9도 안팎, 담양에서는 영하 8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많은 곳은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겠고 내일부터 주말 동안에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 낮부터 시작된 비는 모레 새벽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광주 전남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가량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영산강 축산보는 해체,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아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영산강 축산보는 해체,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영산강 보수문을 개방했을 때 수질 생태계가 개선됐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낸 지 2년여 만입니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선 영산강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국가 차원의 첫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영산강 재자연화를 추진했던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결정을 반기면서도 우려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축산보를 해체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해체 시기를 유보적으로 나타낸 건 철거를 지연시킬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즉각 축산보는 해체,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역의 어떤 결정 과정에서 하나의 단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던 부분은 또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축산보 인근 일부 주민들은 해체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물이 부족한 갈수기에 농업 용수를 끌어오는 대책이 없다면 보해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로 모래 같은 흙 담아서 그래서 쌓고 이제 용수를 하고 뭘 지었는데 그런 사례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걸 축산보를 틀면은. 영산강 보수문 개방에 대한 수질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시작한 지난 2017년 이후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4대강 보처리 방안. 결정이 나자마자 환경단체와 주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도시의 각종 재개발과 건축행위를 심의 의결하는 광주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의 부결 없이 모든 안건을 통과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시 경관이나 환경보호 측면에서 모든 안건이 정말 괜찮아서였을까요?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주거지역 종류를 가능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광주도시계획위원회는 한 달에 한 차례꼴로 회의를 열어 광주 지역의 각종 도심 개발 현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법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광주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시킨 안건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열린 24차례 회의에서 83건을 심의했는데 원안 가결과 수정 가결로 모두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정말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부결을 시켜서 사업자들이 안건을 올리는 단계에서부터 광주라고 하는 도시 전체에서 우리가 하는 이 역할이 어떤 것인지 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 광주시는 부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고 조정해서 그런 것일 뿐 도시계획위원회가 거수기위원회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서로 피해가 최소화되고 민원이 또 분쟁에 이런 소지가 없도록 배치를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항은 보완하십시오. 보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을 하십시오. 광주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위원들 면면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2년 동안 광주 지역의 각종 현안들을 심사할 인사들이 새로 꾸려졌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이전 위원회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도 또다시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분양가 논란을 빚고 있는 중앙공원 일지구에서 이번에는 참여 주주들끼리 갈등이 불거져 또 다른 논란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공원 일지구 민간공원 아파트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인 빛골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 한양 측과 나머지 주주들 사이에 아파트 후분양의 주도권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양 측이 3.3제곱미터당 분양가를 당초보다 낮춘 1,600만 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제시했지만 나머지 주주들은 현실성과 대표성이 없는 제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지 보존 차원에서 묶어둔 절대 농지에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벼농사를 짓는 논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농민단체들은 농민들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전남 도당 위원장 김승남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이계호 의원 등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입니다. 농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는 농업진흥구역, 이른바 절대농지에서도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의 가격과 내구 연한을 감안해 농지 사용 기간도 2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농지를 포기하는 게 아닌 벼농사와 전기농사를 함께 짓는 것이라는 게 법안 발의 배경입니다. 논 바닥 쪽은 벼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한 3m 이상 올려가지고 트랙터가 그 사이에 완전히 이양기나 이런 것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공간을 주고요. 햇빛이 한 뭐 60%에서 70%는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를 두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겁니다. 농민들은 농지 훼손 합법화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진흥구역, 절대 농지가 아닌 곳에서는 현행법으로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데 굳이 농지 보전 차원에서 묶어뒀던 농업진흥구역까지 넘봐야 하냐는 겁니다. 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일조량 등의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농지를 빌려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의 수확량과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승남 의원은 이제 농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농지를 훼손하는 법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땅이 없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농지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과 경실련은 농업을 파괴할 무기가 될 것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추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농업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택배 노동조합이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호남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한 해에만 16명의 택배기사가 과로로 잇따라 사망했다며 죽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택배기사들의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려면 택배 분류 작업에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고 야간 배송 중단 등의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이 같은 대책에 사회적 합의 기구가 즉각 합의하지 않는다면 설명절 택배 물량이 몰리는 오는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수금책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0차례에 걸쳐 광주와 전남, 충북 등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2억 원을 건네받은 뒤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급감하면서 지난주부터 겨울 배추를 산지 폐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불어닥친 한파의 영향으로 배춧값이 들썩이면서 폐기가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해남 겨울 배추. 지난주 45헥타르 규모의 배추밭에서 폐기가 시작됐습니다. 겨울 배추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3% 이상 증가하면서 공급이 과잉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입니다. 해마다 산지 폐기가 반복되면서 지난해 휴경제까지 시범 도입했지만 목표 면적의 8%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적정 재배 면적을 유지해야 되는데 좀 가격이 높으면 기대 심리로 아까 말씀드렸 기대 심리로 이제 재배 면적이 좀 많이 늘어나요. 올해 지난해 잇따른 장마와 태풍으로 10kg 기준 도매가 2만 3천 원까지 치솟았던 배추 가격은 석 달 만에 3천 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식당에 이어 김치 공장들까지 운영을 중단하며 소비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남에서만 또 만 통가량을 폐기하기로 했지만 한파가 찾아들면서 배추 가격은 또다시 소폭 올라 부랴부랴 폐기는 일시 중단됐습니다. 배추가 이제 얼어버려가지고 이게 엉게 풀려야지 출하 작업이 되는데 이게 한 일주일 이상은 온 부분이 계속되다 보니까 작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한파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번 주 피해 조사에 나선 전라남도는 농식품부에 일단 폐기 중단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올겨울 기록적인 한파의 영향으로 고흥 지역의 대표 작물인 유자에도 동해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나무 한 그루라도 살리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군 풍양면 유자 재배 단지입니다. 40여 년 수령의 유자나무가 잎이 노랗게 말라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건강한 유자나무 잎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유자나무는 겨울철에 버틸 수 있는 한계 온도가 영하 9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 고흥 지역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11일이나 되면서 나무들이 버티지 못하고 고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고흥 지역 대부분 유자나무에서 이 같은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유자나무에 수분을 공급하는 등 죽어가는 나무를 한 그루라도 살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018년 대규모 동해 피해 때를 떠올리며 답답한 심경을 감추지 못합니다. 답답하게 이유로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 당할 것 같으면은 전개 과정을 모를 텐데 2018년에 한번 당하고 나니까 그때 그림이 연상이 돼가지고 더 마음이 안 좋죠. 고흥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동해 피해 작물은 유자나무에 그치고 있지만 올해 5, 6월쯤이면 다른 작목에서도 동해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 날이 4일 이상 이렇게 지속됐을 때 유자나 참다래, 석류뿐만 아니라 채소 작물인 마늘, 그다음에 양파도 이렇게 피해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중 온화한 날씨 덕에 2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난지 과수와 채소가 재배되고 있는 고흥군. 하지만 올겨울 혹독한 한파의 영향으로 지역의 대표 작물들이 동해에 따른 생육 부진과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것을 보여 농민들의 시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되면서 전라남도가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추진합니다. 전라남도가 운영 중인 남도장터는 품목별로 최고 76%까지 할인 행사를 펼치고 해남 미소와 보석몰 등도 설 선물 세트를 다양한 가격으로 구성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수도권과 부산, 광주 등에서는 전남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운영됩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심정영외과 심재면 씨가 30만 원, 장성군 3계면 수옥 1위 주민들이 9만 원, 금광아파트 주민들이 30만 원, 부성 1, 2 주민들이 7만 원, 사창 1, 2 주민들이 16만 원, 발산 1, 2 주민들이 6만 원, 화산 1, 2 주민들이 11만 원, 나주시 노안면 금동 1, 2 주민들이 11만 원, 장동 3, 2 주민들이 8만 원, 한평군 한평읍 기각 오리 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자풍 1위 노숙마을 주민들이 35만 원, 한평읍 사무소 재무팀에서 32만 원, 만흥 1위 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담양읍 반룡 1위에서 10만 원, 천변 3리에서 30만 원, 반룡 3리에서 10만 원, 담양읍 두곡길 한상남 씨가 10만 원, 담양읍 담주리에서 30만 원, 천변 1, 2에서 26만 원, 구례군 구례읍 중앙교회에서 50만 원, 봉서리 산정체육회 회원들이 10만 원, 봉서리 산정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봉서리 산정 여성노인회 회원들이 10만 원, 봉서리 산정 남성노인회 회원들이 10만 원, 봉남리 청년회 회원들이 20만 원, 구례군 최태욱 씨가 10만 원,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 1구 주민들이 20만 원, 장화리 1구 주민들이 20만 원,
용수리 1구 주민들이 11만 원, 외동리 주민들이 11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4절기의 마지막 절기 대한입니다. 이 소원에 얼었던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 소원보다는 오히려 덜 추운 시기이기도 한데요. 오늘 출근길 무렵까지는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안팎에서 시작했고요. 곡성은 영하 9도 안팎, 담양은 영하 8도 안팎 등으로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크게 낮아졌습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영상 10도를 웃돌겠고요. 일교차가 큰 곳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시작된 비는 이번 주말까지도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낮부터 우선 모레 새벽까지 예상되는 강수량 광주와 전남 지역에 5에서 20mm 가량입니다. 광주 현재 기온 여전히 영하 3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0도에서 11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목포는 영하 1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해남과 강진에서는 영하 6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곡성과 순천에서는 영하 9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10도에서 11도 선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영상 10도를 웃도는 기온은 다음 주 초까지도 이어지겠고요. 비교적 포근한 날씨 속에 눈이 아닌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